자자 다들 준비됐나? 어? 자매들이 보고 있네. 잘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호주 부대집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다차본 경험들이 있으셨죠? 저는 일본 단기 선교 때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태권도 퍼포먼스 연습 중에 날라차기를 했거든요. 이마가 천장 밑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콘크리트 모서리에 받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2009년 대학 시절, 김천구미 지부의 대표 간사님이셨던 지계근 간사님 그리고 김수정 간사님의 통솔 아래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전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들고 오사카 주변에 그리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몇 날 몇 시에 오사카 수이타 교회에서 코리안 음식과 공연들을 준비를 했으니 놀러 오라면서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태권도 시범과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몇 시간 전에 저희가 리허설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엎드린 사람들을 뛰어넘으면서 송판을 발차기로 격파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리허설을 했던 곳의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고 가로로 긴 사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기둥이 뿔룩 튀어나와 있던 곳이었어요. 연습 중에 여학생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실전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점프했어요. 너무 점프를 심하게 했는지 이마가 콘크리트 모서리에 이렇게 쾅 하고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마가 찢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살이 이렇게 훅 파이거나 이마에 금이 가거나 큰 혹이 생기거나 기절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마를 받고 땅에 쓰러졌는데 여학생들이 깔깔대며 소리 지르면서 웃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 다쳤는데 다친들도 모르고 웃으니까 속상하대요. 누워있다가 제가 일어났는데 여학생들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이마에서 피가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태권도 시범을 보여야 하고 간증도 해야 되는데 공연 몇 시간 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병원 가면 이마를 꿰매야 할 텐데 그러면은 막 보기 싫게 흉이 생길 텐데 장가도 못 가냈나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여권을 챙겨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몇 반을 꿰매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델밴드 같은 거 딱 한 개를 이마에 붙여주는 거예요. 아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태권도 시범 그리고 간증도 그대로 했어요. 그 말은 별로 안 다쳤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별로 안 다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사고가 나기
직전과 직후에 신기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날라차기를 하는 순간 이상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 등하고 다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이상한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마치 제가 공중 부양하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저를 받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받친 건지 또는 예수님이 받치신 건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 생각해보면 성인 남자가 막 달려와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앞으로 점프하다가 이마가 콘크리트 모서리에 쾅 받쳤는데 그리고 목이 뒤로 제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어야 해요. 그런데 이마가 하나도 붙지도 않고 이마가 파이지도 않고 멍도 하나 안 들었고 금도 가지 않은 거예요. 다만 상처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조금 남아있어요. 감사하게도 상처가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얼핏 주름같이 보여서 지금은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생겨 있어요. 언젠가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상처를 깨끗하게 없어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남겨주셨어요? 기억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 때문에 생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채로 부활하셨더라고요. 그 의미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흔적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마에 생긴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긴 상처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몸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걸어왔던 발걸음들을 잘 살펴보면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묻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도전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험해가며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기이한 일들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